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세로 격리 치료를 받던 전남의 폐렴 환자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는 노약자들의 방문 복원 활동이 위축되면서 복지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호남 물갈이를 주장했던 서울대 조국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호남 KTX 2단계 사업이 중앙부처끼리 노선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였던 전남의 환자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렴을 앓고 있던 60대 남자인데 전남에서는 첫 번째 환자입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오던 64살 이모 씨.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재검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씨는 사실상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전남에서 확인된 첫 메르스 환자입니다. 폐질환을 알아오던 이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가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측은 이 씨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열이 조금 나셨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전라남도는 앞서 이 씨의 가족들에 대해 가택 격리 조치를 하는 등 마을 주민과 직장 동료 등에 대해 감시 체계를 가동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와 그동안 접촉했던 사람들 중 메르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이 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격리 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성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보건당국은 환자가 거주하던 마을에 대해 출입 통제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 등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기 전까지 보성읍에 위치한 직장에 출근하고 성당 미사와 인근 지역에서 열린 결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마을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는 노약자들의 방문 복원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의 손길도 끊기는 등 복지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이 노인회관과 복지회관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을 벌입니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이 모이는 교육 등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무료급식도 중단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어떤 경로당은 평소처럼 노인들이 모여 무료함을 달래지만 이웃마을 경로당은 아예 문을 걸어잠가 주민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보건당국도 당뇨병 예방교실이나 요가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방문 복원 사업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주 집중 관리 대상만 방문 진료를 하고 나머지 인력이라든가 시간을 지금 그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서. 노인 대학과 노래교실 등에서 활력을 찾던 노인들에게 메르스는 질병의 불안감뿐 아니라 일상의 균형이 깨지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메르스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농어촌 복지 취약계층 노인들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오늘 하늘 우중충하죠.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이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약하게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 5mm가량 비가 오다가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다만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나오신다면 안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전남 고흥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야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남 물갈이를 주장했던 서울대 조국 교수도 포함됐는데 혁신위 활동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혁신위원으로는 우원식 의원 등 당 내부 인사 5명과 외부 인사 5명이 선임됐습니다. 관심을 끄는 쪽은 외부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서울대 조국 교수와 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한림대 최태욱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국 교수는 호남의 현역 의원 40% 이상 물갈이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민변 광주지부장과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를 지낸 정채웅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당권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가 개혁안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제 교체하고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혁신위원 구성조차도 계파와 지역을 안배하는 걸 보면 계파 청산보다는 갈등 봉합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0일의 장정을 시작하는 혁신위원회의 성공 여부에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어제는 6월 항쟁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5.18로부터 시작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지만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들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이 한 장의 사진. 28년 전 6월 9일. 이한열 열사는 전두환 정권에 맞서는 시위에 나섰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고 마침내 전두환 독재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항복했습니다. 5.18 때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하나의 큰 매듭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에 87년 6월 항쟁 때까지 7년간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거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생각이 광주의 전국화, 5.18의 전국화. 10개, 20개의 광주는 지나 못한다, 저쪽에서.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중고교를 다닌 21살 대학생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은 당시 광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엄청 모이고 이렇게 비껴 가들 못할 정도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또 망월동에 갔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또 망월동까지 따라오셔가지고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항쟁도 이제 오래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87년 6월을 기억하는 기념행사는 초라하고 망월동에 안장된 민족 민주열사를 찾는 참배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광주 전남 6월 항쟁 기념사업회는 6월 항쟁의 뿌리는 5.18이었고 6월 항쟁의 시작지도 광주였다며 광주시가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전남 6월 항쟁 기념사업회는 광주가 6월 항쟁의 진원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감과 동시에 2년 뒤에 있을 30주년 기념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4.19 민주혁명 발상지 기념관 건립 사업이 광주시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차 추가경전예산심의에서 시교육청에 상정한 4.19 발상지 기념관 신축비 15억 여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배경은 광주시 예산 1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지 않은 데다 건립부지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4.19 기념관이 운영 중이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예결위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사업을 재추진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마산 그린벨트 안에 승마장 건축 허가가 난 것과 관련해 헐값 매각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광주시 감사 결과 김종식 전 서구청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서구청에 통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종식 전 청장이 5년 사이 땅값이 30% 가까이 오를 정도로 가치 있는 백마산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 감사관실은 혁신도시 영향으로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토지를 김 전 청장이
서둘러 매각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청사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백마산 국유지 매각을 추진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2012년 12월 청사부지 마련 재원이 이미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국유지 매각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유지 가격은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13억여 원의 헐값 낙찰됐습니다. 또 승마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김 전 청장이 개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마장 건설 신청 서류가 접수되기도 전에 토지 형질 변경 담당 공무원은 김 전 청장으로부터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문의를 받았고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개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진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감사에서 확인한 것이죠. 세 차례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조속한 매각을 지시한 건 맞습니다. 그동안 특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해온 주민들은 광주시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학교 학기 말 시험 기간과 겹치면서 일선 학교들이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300여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유대회 기간인 7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학기말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289곳, 9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학기말 시험 일정을 사나흘씩 앞당기거나 유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늦춰 잡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교류활동의 하나인 제3회 달빛스포츠대회가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양 시도의 학생과 공무원 동호회 선수로 구성된 참가자 280여 명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월드컵 경기장과 무등 경기장 등에서 축구와 야구 경기를 치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무원 동호인 축구 선수로 뛰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현황 파악을 요청한 데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문상필 시 의원이 300교원 수업 나눔에 참여하는 전교조 조합원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시 교육청에 요청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300교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무진로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윗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게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나섰기에 승리를 예상했지만 투타에서 2%가 부족했습니다. 타선은 넥센의 신인 투수 김태형을 공략하지 못했고 잘 싸우던 마운드는 마무리에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팀 타율 2할 5푼 8리로 타율 부문 리그 9위에 처져 있는 기아. 기아는 요즘 안 터져도 너무 안 터지는 방망이에 실름하고 있습니다. 3대2로 앞서던 경기를 지켜내지 못한 윤성민 선수의 투구도 아쉽지만 한 점을 따라가지 못한 힘없는 타선은 더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양현종이 6.2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냈고 이어 김태형 선수가 만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극복하면서 넥센의 강타선을 상대로 마운드가 혹했기에 타선이 조금만 더 터져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한참 후에도 그라운드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특별 타격 훈련. 전날에도 나지완, 이범호 선수는 불 꺼진 그라운드에서 자체 타격 훈련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타격 코치까지 함께 타선 부활을 위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광주가 챔피언스 필드에서 넥센과 시즌 9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오늘 스틴슨 선수가 출격합니다. 스틴슨은 지난주 롯데전에서 6.2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챙겼죠. 오늘 넥센의 선발 피어밴드도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며 기세가 좋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팽팽한 승부를 펼친 기아와 넥센, 오늘도 멋진 경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투데이였습니다. 오랜 지역 수건인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노선 문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부처끼리 노선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해답을 찾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와 무안공항을 동시 경유하는 국토부와 전라남도의 노선안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일축합니다. 기존선을 개량하고 무안공항까지 지선을 깔면 국토부 안보다 1조 1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람도는 기재부안이 시속 200km에도 못 미친 저속철이고 여태 기존선을 개량한 고속철도는 없다며 반박합니다. 두 가지 노선안을 놓고 중앙부처끼리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선 결정이 이달을 넘기면 오는 2020년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6월 말까지 노선 결정이 안 되고 지연이 되면 그 실시 설계가 더 늦어져서 올해 안에 예산을 전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 안에서는 기재부 노선 안대로 추진될 바에는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된 고속철을 건설하는 게 저속철보다 낫다는 입장입니다. 호남선 KTX 1단계가 개통된 지 두 달이가 지났지만 2단계 사업은 노선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과기원과 한양대학교가 에너지기술과 미래 자동차 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스트와 한양대는 에너지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그동안 쌓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실용화 사업을 만들어내고 광주 지역의 강소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첫 간선제로 치러진 순천대 총장 선거에서 기호 3번 행정학과 전순관 교수가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각각 7명과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1, 2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으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결성 투표 결과 47표 가운데 27표를 얻은 행정학과 정순강 교수가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20표를 받은 사회체육학과 박진성 교수가 2순위 임용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총장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검증 절차를 거쳐 당선자들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현 손영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총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아쉽게도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가량의 비가 더 오다가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또 지금 나오신다면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고흥에는 오늘 새벽부터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야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또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올라서 있는데요. 광주가 21도, 나주도 21도, 화순 2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27도에 머물겠고 담양 26도, 순천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